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데일 마스터 목사님께서 신선한 기름 부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체성이 주어지고 새로운 꿈이 주어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다윗에게 임했던 새로운 정체성, 너는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면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부어집니다. 다윗에게 이런 새로운 기름 부심이 임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골에서 자란, 정말 이 왕가하고 같이 뭔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정말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열어서 사울 왕가와 연결됐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으심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름 부으심은 새로운 문을 엽니다.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그 부르심을 열어가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동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온전히 더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노라. 자비와 평안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선포해. 선포해 다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노라. 자비와 평안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주 선포해 재앙이 아닌 번영을 주리라. 장래의 소망 약속하리라. 문제가 아니 생명과 평화, 나는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노라. 자비와 평안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주 선포해.